급발진이 일어나면 뭐 시동을 끄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오버런 증상으로 급발진이 일어나면 이 스타트 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시동을 꺼도 시동 안 꺼져요. 그럴 땐 제가 하나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시운전 하면서. 터보는 이게 오일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일이 들어가고 요 밑으로 오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서 이 터보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해주게 터보의 회전축에 윤활을 공급해주게 돼요. 터보의 회전축에 오일을 공급해주는 거지. 터보의 회전축에 오일을 공급해줘서 윤활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축이 돌면서 이 윤활유가 어디로 가냐면 흙기로 가고 뒤로 가고 배기로 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좋았고 앞에서 왜 인터쿨러에 오일이 잔뜩 쌓여 있었잖아요. 앞 뒤쪽으로 DPF 쪽으로도 오일이 잔뜩 넘어갔었던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신품으로 교체를 권장했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터보 재생 쓰지 마세요. 절대로. 뭐 업체에서 재생 써도 된다고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요. 터보 재생은 신품만큼의 성능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재생하는 업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재생은 제가 써서 10개를 써서 10개가 하자가 났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특히 가솔린은 무조건 하자 난다고 보고 디젤은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하자율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배 쪽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터보 재생 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큰 터보도 재생하는데 조그만 터보 재생을 왜 못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조그만 게 더 힘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배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동차는 소음 때문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소음 그리고 오일 누유 그 두 가지가 가장 심한데 승용차의 터보를 재생했을 때 일단 소음의 문제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손해보고 다시 갈아드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터보 재생을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고 쓸만한 중고 재생 안 한 쓸만한 중고가 차라리 나아요. 터보 잘못 써버리면 작업자도 고생 차주분도 고생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520D는 터보가 기본적으로 정품으로 들어가는 터보가 미쓰비시 제품이에요. 이제 정품 BMW 로고가 여기 있고 오, 미쓰비시 제품은 오리지널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원래 BMW 로고가 있던 자리를 가려놨죠. QC도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QC가 다르다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QC를 다르게 만들려면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덜 한다? 그거 개념이 약간 다르고 대신에 다 끝난 작업이 다 끝난 거를 여기만 지워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격은 미쓰비시 제품은 약간은 있어요. 신품도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그 정품도 똑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DPF는 요거 중고를 저희가 하나 구해왔고요. 요거는 건식으로 해서 한번 태워서 왔어요. 그리고 요게 원래 오리지널 이 차 거 제가 태우다가 불이 날 것 같아서 더 태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오일을 머금고 있는데 하면 바로 오일이 떨어져서 불이 붙더라고요. 신연기는 지금 오일이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나오는 연기고 터보가 고장 났을 때 반드시 신연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출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인데 문제는 이제 차주가 계속 타던 차니까 조금씩 터보에 힘이 떨어졌을 거란 얘기지. 조금씩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걸 운전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아주 조금씩 하니까 차가 그냥 노후가 돼서 힘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고 다니시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뒤에서 흰연기가 확 나오면서 이거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때서야 뭔가 고장 났구나 싶어서 이제 진단을 맡기시는 거고 아마 그전부터 구동장치 이상이 좀 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떴다가 없어지고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타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DPF도 수명이 다 됐다고 하니까 아마 DPF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터보 차저를 얘기하면서 뭐 예열 후열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열 후열보다 더 중요한 게 엔진 오일이라니까. 엔진 오일 자주 바꿔주는 게 진짜 터보 차저의 최고의 관리 방법. 엔진 오일 그렇다고 뭐 매일 갈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 주기가 됐을 때 좀 교환을 해주라는 거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꼭 갈자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운행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갈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요. 진짜 엔진 오일. 제가 운행을 많이 하거든. 그 정도의 비율로는 갈아주라는 얘기지.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은 1년.
그때 그 엔진오일 교환 영상에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운행 자주 안 하면 1년에 한번 갈으세요. 생일달에 생일 케이크 생각나면 오일 갈자. 터보 리턴 라인에 내려가는 오일 호스, 터보 리턴 쪽에 들어가는 캐스켓, 인터쿨러에 탈부착할 때 여기 성형 실들, 뭐 성형 실들이 이 제품들이거든요. 총 4개. 실을 바꿔주는 게 좋아. 디피에프 클램프, 디피에프 가스켓, 턴 센서 하나, 부식 걸로 정품은 아니고 디피에프에 장착하고 조립을 하려고 해요. 전부 오리지널밖에 없어요. 이 제품들은 정품밖에 지금 없고 애프터 제품들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품만 주문했어요. 에어필터가 이 정도가 되려면 진짜 오래 안 가는 거거든요. 엔진오일. 엔진오일 관리가 안 되면 터보가 빨리 망가져요. 본드로 전에 붙였던 흔적이 있어. 어떻게 붙여? 똑바로 안 붙으면 이게 떨거든. 아예 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카바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 엔진룸 청소를 하려고 봤더니 차도 더러워요. 그래서 차를 일단 좀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룸 한번 보자고요. 너무 얼마나 더러운지. 효과음 짜자잔. 엄청나게 더럽죠. 일단 에어로 싹 불고 엔진룸 먼저 닦고 외부 세차 한번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차 엔진룸 먼저 에어로 먼저 불어볼게요. 자, 에어건 인터쿨러 쪽에 많이 고여있던 그 오일들은
이제 세척을 했어요. 오일을 다 빼내고 파츠클리너로 내부를 헹궈주고 그러고 조립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영상에서 항상 오버런이라는 얘기를 자주 꺼내냐 하면 정말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오버런 증상. 그래서 그런 오버런 증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쿨러 세척이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디젤차를 끄시면서 진짜 터보가 두 개가 달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안 나도 유격이 좀 많아서 오일이 인터쿨러에 들어갔을 때 오버런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흔히 이제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근데 뭐 급발진이 일어나면 뭐 시동을 끄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오버런 증상으로 급발진이 일어나면 이 스타트 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시동을 꺼도 시동 안 꺼져요. 자, 연료가 계속 들어가서 RPM이 상승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을 아무리 길게 누른다고 그 차가 멈추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하나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시운전 하면서 악셀을 밟고 있다고 했을 때 기아를 그냥 앞으로 미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 중립으로 빠져요. 이렇게 RPM 올라가죠. 자, 달리다가 급발진이 일어났다 생각되면 그냥 기아를 앞으로만 미세요. 누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밀면 중립 들어가거든요. 중립 들어가면 차랑 엔진과 미션의 동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버런 증상 같은 경우 뭐 다른 급발진의 경우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다른 급발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런 증상은 명확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기아만 빼주세요. 시동 버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동 버튼은 일단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고 무조건 기아. 지금 급발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중립. RPM 올라가죠. 악셀 제가 밟고 있거든요. 안 가잖아요, 차는. 이 상태에서는 제동이 돼요.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아요. 엔진 자체가 뭐 문제가 생겼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거나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급가속이 잘 돼요.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오일을 소모하거나 하는 경우에 차주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오일을 보충을 해놓고 나는 계속 신유를 보충하니까 오일교환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지만 신유를 보충해도 오일교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오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오일을 부었던 거는 다시 빼고 신유를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오일교환까지 완료가 됐고 오일교환까지 해놓고 나니까 이제 차량의 상태는 되게 부드러운 상태예요. 주행 중에 어떤 잡음이나 뭐 차량의 출력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 아마 차주분께서 이걸 타시게 되면 이 연기가 나기 전에 상태에서도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차량 출력과 지금의 출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량 상태 아주 부시하군. 지금 현재 총 주행 거리가 205,800km를 타셨으니까 20만 km면 아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520D 같은 경우는 한 40만까지도 타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가속도 지금 쭉 달려보면 가속 잘 받아. 이 정도면 뭐 최고 아닌가? 이 연식의 차가 낼 수 있는 힘은 다 내는 것 같고 가속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변속기의 변속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 뭐 진동도 없고 차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세차까지 다 완료가 됐고 시운전도 끝났고 엔진룸이 이제 좀 차다워졌어. 건강을 생각하는 워셔액이라고 냄새가 안 나고 문 정량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안쪽에 공조기 누르는 버튼이 까졌거든요. 이거 있으면 해드리고. 다 있는 것 같다. 열선, 에어컨, 시트 열선. 차주분께서 새 차 뽑아서 지금까지 계속 타셨던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도 폐차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좀 하시다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거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내에 이런 버튼류 까진 게 제일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를 막 바꾸고 싶어져. 그래서 그런 거에 정을 다시 붙일 때는 이런 거를 다시 딱 해주는 게 가장 정 붙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서비스로 작업 마무리 됐어요. 자, 이제 출고합시다. 하이패스 제가 남양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두 번 썼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썼습니다. 안 까드릴 거예요. 자, 끝. 영상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아, 이거 갈고 나니까 속이 다 우려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게 낡은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거.